TV.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러와 3부 3부 다음부터 우리 3부라고 하지 말고 9부라고 하죠. 왜? 맹구 에이 혼자 갖다 붙이니 아, 너무 갖다 붙이니까 아, 되게 뜬금없이 갖다 붙이잖아. 맥락 없이 다들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 전혀. 자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들 뭐 볼까요? 이제 지금 트리오브셉의 트오세라고 이제 팬들이 많이 부르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네, 잘 만들었다. 그런데 이제 논란이 조금씩 좀 생기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베타 기간이니까 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유저들은 그 생각 안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논란이에요? 비터 논란? 그러니까 쉽게 요약을 해드리면은 저도 이제 직접 즐기는 유저고 관심 있게 보는 건 아니라서 그냥 건너들은 풍문으로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레벨 설계가 좀 지금 잘못돼 있어가지고 후반에 퀘스트가 끊기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 노가다 사냥 그냥 닭사라고 하죠. 닭치고 사냥만 계속 해야지 그 레벨을 뚫고 다음 퀘스트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는데 어떤 이제 상위 유저가 이 구간이 그나마 요렇게 랩업을 하는 꿀이다라고 팁을 알려준 거예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 몰려가지고 사냥을 막 했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죠. 저런 좋은 팁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는 얘네들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 그 사람 막 욕을 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팁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지 꼭 그렇게 생안경 끼고 봐야겠냐 나쁜 놈 이랬는데 알고 보니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은 버그 사냥터가 있었습니다. 사냥도 엄청 쉽고 보상도 엄청 많이 주는 거기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꿀 빨라고 얘네들을 일로 가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놓고 어마어마한 이제 이득을 봤었다 라는 게 밝혀져서 그게 버그를 사용한 사냥터다.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고 보니까는 그 팁 추천하고 알려주고 막 답변해주고 일어났던 애들이 다 거기서 사냥하는 애들이 연막 작전을 그렇게 펼친 거다. 거기서 몬스터를 잡고 약 1200만 실버 네 이득을 취했다. 네 이제 그래서 뭐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공지가 떴어요. 분명히 버그를 이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저를 그냥 예를 들어서 속이고 그냥 좋은 사냥터에서 사냥을 했다면 이거는 어떤 운영 정책으로 개입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버그를 사용해서 사냥을 했으니 이거는 너희들 뭐야 60일 제재인가 때려버리고 부정행위로 가져간 거 다 회수해버리겠다라고 제재를 때렸어요. 그런데 야 시원하다 사이다 이렇게 했는데 제재 명단이 공개되지도 않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버그를 쓴 유저들이 아직도 게임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몇 개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이제 한 게 맞냐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 흔한 일이라서요. 저는 뭐 워낙 지금 관심 받고 있는 화제작 중에 또 하나라서 저도 좀 해봤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근데 걸로.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건데 너무너무 저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말하자면 뭐 하나만 있어도 유저들이 다 언제곤 접게 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게임이. 그러니까 재밌고 잘 만든 게임이었지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 소모 속도라든지 그런 일부분의 잘못 때문에 좀 유저들이 좀 지루해지거나 하는 타이밍이 오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유저들이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게임을. 트리오 오브 세비어 같은 형태의 게임 자체가. 근데 그런 좀 빌미가 돼버린 것 같아서 나 안 해라는 빌미가 네, 아 뭐 그럼 안 해 그냥. 왜냐면 진짜 목숨 걸고 하다가도 갑자기 현자 타임업만 안 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 맞아. 네. 그런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누구는 그냥 버그 이용해서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열심히 일했는데. 네. 아 진짜 게임 개발은 이래서 지금 다들 모바일 게임 개발로 하는 게 모바일 게임보다는 훨씬 더 개발 기간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지만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게 너무 어렵고. 특히나 한국의 게임 유저들의 입맛을 잘 맞추기는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진짜 완벽한 운영 이런 걸 해줘야 이제 잘 돌아가는데 그게 워낙에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네. 어쨌든 뭐 다들 전문 그나마 여기도 뭐 그 전문가들 유명한 사람들이 개발진에 들어가 있고 드롭세비어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버그도 엄청 많고 뭐 그렇다고 해요. 렉도 네. 심하고. 근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버그 많고 렉 심한 건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 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LOL도 버그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 그냥 이쪽이 무능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특히나 몰리는 사람이 많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예측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심하 너무 정말 개선이 안 되면은 그건 문제지만은 어쨌든 게임이 돌아가면은 요소 중에 하나다 정도라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쿨하게 물론 내가 안 하니까 그렇게 받아 넘기는데 이런 부분은 좀 사실은 치명적이긴 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이거를 정말 개발사가 너무 잘못했다 이런 개념보다 저는 그냥 상황이 이거는 최악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을 이유를 만들었다 유저들한테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훅 간 걸 다시 훅 끌어올리기는 사실은 쉽지 않죠. 쉽지는 않거든요. LOL에 진짜 지금 버그가 좀 있어요. 많아요. 네, 미니언 멈추는 거 아직도 있고. 네, 미니언 멍 때리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뭐 터렛 안에 들어갔는데 터렛 어그로 안 끌리는 거. 어 제가 왜 터렛이 왜 제일 안 때리지? 다이브다이브 죽으신 거 아니야? 아니 그, 있어요. 케이블가 뭐였는데. 근데 예전에는 우리 생각해보면 뭐 저녁 시간에 서버 다운되는 거 되게 흔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음성 중계도 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지 않았나요 그건? 그치 그런 거. 네, 지금 좀 좋아졌죠. 요즘에 그런 얘기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옛날만큼 서버 문제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기분 탓 도배돼. 아니 케일이 들어와서 무적을 썼어요. 이게 이래 티어가 중요한 거야. 야 이거를 이거 다이아가 아, 다이아가 얘기했어 봐. 이거 클템이 말했어. 어 그러면 되게 오 맞다 맞다 이럴 텐데 실버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진호 형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케일이 궁 쓰고 들어왔다가 궁이 끝났는데 얘가 우리 갱원애를 때리고 있었거든. 분명히 타워 안에 있었는데 타워가 미니언 때리고 있는 거야. 궁이랑 상관없죠. 궁 쓸 때도 타워는 때리죠. 아 그 때려? 때리죠. 궁은 데미지 면역이지 걔를 타겟팅 못하게 하는 게 아니니까. 아 근데 좀 이상했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더 공신력 안 가잖아. 내가 실버라서 그럴 수도 있어.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못 믿어. 내 스스로가 나를 잘 못 믿으니까. 거봐. 일단 이렇게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맞아. 내가 잘못할 수도 있지. 이렇게 예.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착한 실버 인정합니다. 예. 그 자기를 또 이렇게 아니까. 그러니까. 그 뭐 트우스 말고도 보니까는 그 단군형도 시작했던 그 킹오바크 게임. 아 킹오파 네. 모바일. 킹오파 이제 모바일 잘 몰랐었는데 이게 이제 그 도짭 전기라는 그 유명한 게임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온 중국 게임의 킹오파 그 캐릭터 IP들을 입혀가지고 하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좀 뒤집혔었던 게 어? 과금유도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에 여기에다가 과금의 그 캐시를 쓴 랭킹을 보여줘서 마지막 딱 마감했을 때 랭킹 순위대로 아이템을 주는 이걸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이름이 나와요. 캐릭터 이름이 누가 과금을 얼마 했다 이런 게 상의가. 근데 유저들이 이거를 검색을 해봤는데 휴면 개념인 거예요. 아 유도를 시켰구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뭐 유도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개발사 측에서는 아니다 정상 유저인데 여기서 검색하는 그게 이제 오류가 나서 갱신이 안 돼서 옛날 기준으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했다가 아 아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동일 계정 이름 두 개가 되는 버그가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에이, 나오는데 군색하나죠. 아까 뭐 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뭐 하긴 한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정말 그게 뭐가 팩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저들로 하여금 정 떨어지고 접을 빌미를 준다라는 게 큰 거거든요. 너 하고 있잖아. 저도 대신에 이제 과금을 아예 안 하죠. 그냥 하다가 어차피 그냥 지울 게임. 마인드 자체 그냥 그렇게 먹어버리는 거니까. 네. 이런 게 되게 게임 운영하는 입장에서 저는 진짜 치명적이고 요거는 정말 별거 아니라고 치부할 만한 문제가 아니다.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영원히 없는데요? 근데 게임 자체는 어쨌든 재미있어서 그나마 최근 나온 게임 중에는 반응이 네. 나쁘지 않게 네. 네, 좋아요. PD 조나 저희 뭐 상용이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재밌게 네. 그랬는데 간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아 밖에 시끄러운 거 이렇게 PC방에서 네 아마 승급전을 하고 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는 다이나믹하게 해요 게임을 지금 어떤 학생들이 다른 형태가 네 밖에서 와 나 무슨 대회 나온 애들인 줄 알았어. 네 장난 아니에요 지금 실망 대회 나온 애들인 줄 알았어. 히어스도 막 하고 그러던데 어 이거 진짜 역시 11점이네 진짜 11점 진짜 여러분들 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예 예 자 아, 이제 아무튼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호세 드럽게 이상한데요 라고요 요새. 제가 진짜 오랜만에 어제 너무 할 게 없어서 솔랭을 두 판을 했거든요. 네. 게임을 하면서 제가 계속 방송 켜놓고 있었는데 시청자한테 계속 말했어요.
나 이거 세컨 아닌데. 너무 드럽게 못하는 거야. 저를 포함해서 다 같이 10명이. 근데 게임 끝나고 심지어 나는 내가 플레5라고 생각해서 플레4야. 20몇 점이 오르는 거야. 그래서 아니겠지 하고 전적 검색을 해보니까는 최고가 플레1인가 2인가 그렇고 다 등급이 그렇게 높은데 진짜 다 드럽게 못해. 근데 시청자들 말하는 요새 이상하다. 다들 진짜 드럽게 못한다. 그래? 뭔가 좀 분위기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프리시즌이라 그럴까? 뭐 나는 뭐 계속 못해가지고. 아니 그냥 진짜 장난 아니야 진짜. 그래? 나도 요즘에 솔랭 많이 돌리거든요. 지금 어디에 어때요? 골드 5. 거기 항상 나 그 자리야. 골드라서 다행이다 진짜. 이게 그 저는 계속 요즘에 하면서 느끼는 게 실버까지는 채팅 기능을 없앴으면 좋겠어요. 브론즈 실버는 채팅을 못하게 해야 돼요. 인정합니다. 아니 뷰 아 진짜 이것들이 본인 포함? 아니 아니 이게 뭐냐면 그냥 멀쩡히 하던 게임인데 말 한마디 시작해서 그냥 이기고 있는 게임을 져요. 아 맞아요. 그게 지금 트리 오브 세이비어 같은 겁니다. 와 유저들은 이 게임을 접을 이유를 찾고 있었어요. 빌미를. 그 빌미가 사소한 행동과 사소한 채팅에서 나오는 거죠. 아 나 진짜 돌아버릴 것 같아. 이기고 있는 게임인데 말 한마디서부터 시작해갖고 게임이 그냥 터져요. 저 그 채팅 기능 없어 그냥 핑으로만 짜증 내면 되는데 이걸 뭘 시비를 굳이 걸어가지고. 진짜 만약에 그렇게 패치하면은 반발하는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할까요? 내가 봤을 때는 실버 브론즈들은 반발하면은 사람도 아니야. 양심이 없는 거야. 양심이 없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브론즈 실버는 채팅 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더 많은 다양한 핑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유동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도 커뮤니케이션 하게 해달라 이러면은 그 새끼들은 사람 새끼들 아니야. BMW죠. 아니 그걸 왜 굳이 아니 그걸 왜 굳이 브론즈 실버라고 그러시면 왜 브론즈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실버인데 브론즈도 같이 아닥해야지. 걔네들은 오죽하면 브론즈겠어. 실버도 이 모양 이 꼴인데. 아 이반터는 클린 유저들이 더 좋아해. 어차피 안 터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안 터니까. 채팅을 그럼 어디가 적정선일까요? 실버까지? 내가 골드가면 그다음 골드까지. 플랫까지? 내가 골드가면 골드까지. 뭐야? 골드가도 똑같아 이것들. 근데 맞아요? 내가 골드가 아니니까 골드까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내가 없는 거지. 아, 살아있는 양심이네. 아 괜찮네. 이거 설득력 있네. 살아있는 양심이네. 클린 실버 인정합니다. 네. 근데 확실히 채팅을 안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채팅으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아 그러니까. 그나마 저는 전체 채팅을 끄고 하니까 좀 난데 아군 채팅까지 차단하면 훨씬 더 클린하고 제 멘탈도 지킬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까지 하면 또 너무. 그러니까 내가 다 차단하고 하면 나는 편한데 어디서가 갑자기 이기고 있는 판이 지는 거야. 이상해. 그치. 채팅을 다 켜보면 막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걔네도 아. 서로 자동 차단이 되게 그러니까 자체를 없애야 된다. 다 아예 없애는 거예요. 아. 다 없애는 게 맞아. 저는 색다른 측면으로 좀 궁금한 게 없애면 뭔가 생길 거거든요. 방법이 그게 뭘까 되게 궁금해. 음성 채팅한 거 아니야? 아까 인터스텔라야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든 찾아낼 거야. 그 방법이 과연 뭘까? 근데 최소한 채팅으로 글지 성질을 긁지 않으면 그러니까 완전 또라이도 있겠죠. 만약에 서포터인데 우리 편 원딜이 CS를 드럽게 못 먹어. 그럼 갑자기 말도 못 하고 하니까. 백핑을 막 찍다가 그냥 CS 먹을 때마다 막 찍다가 그냥 적한테 들어가서 그냥 죽고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지. 답답하니까. 맞아. 하스스톤 채팅 없는데 빡치잖아. 감정 표현으로. 감정 표현 안 해도 빡치잖아. 근데 채팅하면 더 해리. 더 빡치니까. 그럼. 그렇지. 채팅 있으면 더 해리지. 하스스톤 진짜. 아유. 그걸 내내 등신이. 아유 진짜. 등신 나이사 있냐? 나이사 있냐? 공격력 오지구요? 오른쪽 오른손으로 게임하네 뭐 이런. 아유. 오빠 존망 게임. 아야 그거 진짜 하스스톤 채팅 있으면 진짜 난리 난다. 그럼 포스스톤 하던 애들이 빡쳐가지고 안 해. 맞아. 포스스톤 채팅 없네. 아 진짜 큰일 난다. 큰일 나. 진짜 현명한 판단이었고 저는 그냥 진짜 편하게 그냥 실력으로 지면 지는 건데. 지금 멀쩡한 게임을 엎어버리니까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로 누군가 긁고 그거를 기분 나쁜 애가 어 알았어 그러면서 받아치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열심히 하는 다섯 명 중에 두 명이 싸우고 한 명은 그래 모르겠다 나도 던지자 막 이러는데 두 명은 제대로 해보자 제대로 해보자
사실 그 와중에 또 선량하게 또 채팅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근데 선량하게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전 꽤나 많이 있던데. 골드실버. 그 차인가? 선량하게 채팅을 하는 사람들이 초반에 그냥 매너 같은 인사하고 이런 정도만 하지 대부분 그냥 핑으로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더라고. 멘탈 좋은 팀들, 팀원들이 보면은 멘탈이 다 좋은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이 좀 멘탈이 안 좋아.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나 진짜 원래 빡치면 던지고 막 그런 애들인데 니들 멘탈 좋아서 그냥 한다. 그런 거 진짜? 그런 경우 멘탈 좋아서 나 진짜 있어.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 있어. 네, 저는 반 다들 으쌰으쌰 하는 거 막. 네. 저는 반대인 게 한 명이 이렇게 난리를 떨어요. 나머지 이렇게 받아줍니다. 근데 당근 형이 말한 것 같은 현상이 생겨요. 네. 얘가 아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돼요. 갑자기 얘가 터져요. 내가 아까는 다 참았었는데 네. 이 새끼 아까부터 욕할 때부터 내가 다 참고 이랬었는데 갱 더럽게 안 오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적이고 이런 건 아주 가끔 있는. 그러니까 다양한 경우들이 워낙 많아서 그것도 있어요. 한 마디 안 하는 애도 있어. 픽파부터가 조용해. 알아서 픽하고 알아서 픽하고 게임 들어가서 조용해. 차라리 그럼 편하지 뭐. 어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고. 네, 진짜. 심지어 막 이상한 픽하는데도 조용한 애도 있어. 서폰 막 두 개 고르고 막 이러는데도 그냥 해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채팅 있는 게 재밌. 저는 사람의 몫이다 약간 이런 입장이라서 채팅 있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너네 애를 많이 안 하잖아. 그래서 재밌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재밌게 할 수 있어요. 한 두 달 동안 240판 달리면. 복장이 터져가지고 저런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하세요. 감각이 있어야 유지하지. 내가 이 정도야 감각이 유지가 돼 이 사람아. 나는 이 정도야 감각이 유지가 된다고. 아, 그러네. 유지의 차이가 그럼 이 정도 내야 돼 감각을 유지하지. 그렇게 욕하는 놈들 있으면 LOL 판사에 보내세요. 자 이제 축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축구 얘기 할 게 없어요. 크게 뭐 달라진 게 없어서. 아스날이 사우스햄튼한테 4-0으로 패배를 했어요. 사우스햄튼에게. 아스날 팬들이 이제 충격적인. 아스날 강팀 아니에요? 강팀이에요. 강팀이죠. 강팀. 아스날 지금 몇이죠? 몇인지 순위 요즘에 안 봐가지고 진짜 몰라요. 맨유보다 위구나. 맨유보다 위인 건 무조건이고. 아 1위 타라 2위야. 와. 1위 타를 저럴 기회를 놓친 아스날. 아스날 잘하고 있습니다. 원더골이 뭐예요? 멋있는 골이겠죠 뭐. 이청용 골처럼. 나이스 슛. 사우스햄튼 4-0. 와 이거는 떡실신 당한 거네. 4-0이면 한 번 질 수도 있지 뭐. 아 근데 축구에서 4-0은 지금 충격적인 건데. 거의 일반적인 경기라고 말이죠. 와. 뭐 5-0 했던 히딩크도 있는데. 자, 그럼 첼시 대 와포드 이제 히딩크가 부임하고 첫 경기였나요? 네 맞습니다.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디오 코스타가 이제 오랜만에 또 예, 골맛을 보면서 예. 1-1 비겼고요. 예. 오스카는 실축을 했고 자막 내용이 알차. 그러네. 네. 알찬 이유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자, 리버풀 뭐라고 써놨을까요? 리버풀이 레스터 시티를 리바민의 의적풀이죠. 의적풀. 리버풀이 이제부터 나 생쇼를 한다 씨. 아 진짜. 1-0 와 또래 간말에 한번 이겼다고 또 아주 쉽게 안구만.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뭐지 그전 그 로저스보다 승률 안 나온다 이러면서 약간 비판을 받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레스터시티 잡으면서 그래도 좀 맨유랑 2점 차이 이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승점 2점 차이네요. 이게 금방 이거 한 경기 이기고 지면 밖에 뒤집어지는 거네. 네, 그렇죠. 지금 박싱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새벽에 경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첼시. 예, 네, 오늘 첼시와 맨유. 예. 네, 아, 오늘 그날이죠. 아! 오늘 그날이죠. 네. 오늘이래. 맨유 대 첼시. 아, 몇 시? 사실상 2시 반. 2시 반? 반할의 마지막 경기가 되잖아요. 잠깐만. 와, 반할 장례식을 올드 트래포드에서. 첼시전에서. 네. 올드 트래포드에서. 네. 이거 아프리카 중계됩니까? 야, 이거 오후 아니지, 오전. 아프리카에서 다 해 주죠. 아프리카 해 주고. 오전. 오전이요. 오늘 새벽이에요, 새벽. 하하. 잠시 후. 집에서 그럼 방송하심? 아 저는 못하죠. 봐야죠. 그냥 보기만 해야 되고 방송은 안 하고 보는데. 여기서 하고 가세요. 방송까지 하고 보면 아예. 네. 뭐 방송까지 합니까 저런 걸? 개꿀 생각인데. 채팅창에서 무슨 또 꼴다. 야 우리 같이 하자. 꼴을 당해. 어? 집에 가야 돼요. 내일 또 일이 있어서. 아무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는데. 네. 자 그럼 기대되는 메뉴의 현황. 메뉴 대 스토크 시티 2-0
패배. 반할이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니까 정말 사실, 기분 좋았나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사실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스토크시티전에 지면은 이거는 반할은 무조건 잘린다. 명줄이 길어. 안 잘렸어요 아직도. 짜증납니다. 왜일까요? 그러니까. 네? 왜 안 잘릴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반할이 좀 그래도 관록이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언론 플레이 좀 하려고 하고 노력은 하고 있어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시즌 4연패 54년 만에 처음. 7경기 연속 무승 25년 만에 처음. 박싱데이 패배 13년 만에 처음이다. 굉장히 심각한 거네 진짜 상태가. 와. 네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래서 빨리 잘려야 되는데 아 즐겨. 되게 즐겨요. 뭐 다음 아고라의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팀 훈련에도 와야겠다 감독이. 반할이 지금 언론 그 기자회견도 굉장히 짜증내면서 기자들 난 이렇게, 이미 잘렸다. 어 니들이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난 이미 잘렸지. 우리 손자들하고 우리 가족들이 할 뭐 이렇게 생각해 봤냐 이러면서 어 뭐 니네는 뭐 맛있는 거나 먹고 집에서 조용히나 해라. 난 가면서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 짤이 이제 그런 영상 굉장히 신경적이고 지금 곤두서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스토크선 지고 나서는 내가 경질될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뭐 그만둘 수도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사실상 뭐 끝나는 각인데 또 모르죠 첼시도 아 이기는 거 아니야 짜증나. 이 와중에 무리뉴는 레알의 제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첼시를 이기면은 반할의 명줄이 더 길어지는 거지. 더 길어지는 건가? 그치? 반할 없이 그쵸. 이기는 거잖아요. 아니지. 거의 이기면 반할이 있긴 하니까. 아 짠나. 훈련도 참여 안 하는데. 저 그럼. 아 근데 저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파이를 믿습니다. 우리 대파이 열사님. 그분이 있는 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우리 열사님께서. 없다, 없다. 예, 우리 열사님께서 실력으로 보여줄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대파이가 반할이 강력 추천해서 데리고 온 선수예요. 그렇죠. 이거 정말 태워보시 네. 정말. 아 근데 데려올 만했어요. 네덜란드 씹어 먹고 왔어요. 네. 네덜란드 거의 뭐 득점왕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건 솔직히 반할 잘못이에요. 선수가 뭔 잘못 있습니까? 반할이 다 이제 가져가야죠. 그리고 저번 경기에서는 데파이가 그 수비 가담하다가 실책해서. 네, 뭐 잘했어요. 아 거기 비기기라 됐어 봐. 잘 졌어. 한 번 더 지자. 어차피 4연패하고 5연패하면 어때? 한 번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이 쉬워. 5연패 하자. 보내버리자고. 맨유 입장에서는 첼시전이 굉장히 좀 애매한 거네. 그러니까 이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도 그런데 이젠 저도 돼. 이거 화끈하게 그냥 여기서 저야 임팩트가 크단 말이야. 근데 첼시잖아. 첼시에 그래야 임팩트가 크다고. 빼도박도 빼박 못하게 빼박한테 해가지고 그냥 보내버려야 돼. 비기면 최악이네. 아니네. 아, 비기면 애매하네. 비기면 애매. 자르지도 못하고. 아 비기면 애매. 보내버리고 빨리 무리뉴도 뭐 펠 누구라도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나마 지금 즉시 전력으로 데리고 올 건 무리뉴밖에 없고. 근데 무리뉴 레알에서 뭐 제의 받았다고. 제이고 나발이고 빨리 데리고 와야 돼. 모에스도 4연패는 안 했대요. 빨리 데리고 오고 지금 뭐 펩 얘기도 나고 이러는데 그 애들은 아직 계약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즉시로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빨리 데리고 와야 됩니다 지금. 반할 종신 계약 이런 거 줬으면 아주 그냥 맨유 팬들 길거리 다 들어왔겠네. 아 지금 큰일이군요. 축구가 아주 잘 안 봐요 근데. 진짜 안 봐요. 역캠도 안 보고 못 보겠어. 진다는 소식만 들려오면 웃음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아 참 잘 안 보는데 대파이 하는 거 봤죠? 걔는 정말 어시스트 하는 거 잘했어. 대파이 열사입니다. 시즌 초에 그렇게 욕하더니. 아, 내 잠시 후에 펼쳐질 경기에서도 지난번만 같아라. 이런 얘기를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맨유가 더워져서 어쨌든 반할 내쫓아야 된다. 맨유 팬들은 일단 대부분 그런 건가? 그러니까 사실상 이기는 게 좋죠 당연히 팬들의 네. 입장이라면. 근데 네. 지금 상황상 이기게 되면 또 반할의 어떤 재미없는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겼는데 정말 경기력도 좋고 내용도 좋았다. 반할의 뭔가 가능성을 봤다. 이러면 저는 뭐 믿고 맡겨도 어차피 반할 그렇게 오래 할 생각 아니었거든요. 아마 내년쯤에 제 계약 끝나고 이제 긱스 체제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원래 데리고 온 반할이기 때문에 뭐 잘한다면 오늘 경기에 좋은 모습 보여준다면 그냥 반할 내쫓고 긱스 그냥 감독 휘어주 그냥 그런 약간 좀 이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벌써 긱스를 보내기 좀 이르지 않냐. 근데 이제 맨유도 진짜 대단한 게 영국 사람들의 어떤 그런 성문화에 대한 어떤 관대함이 대단한 게 야 그런 애가 어떻게 감독 쓸 생각을 하냐. 긱스도 노답인데 써봐야 하는 거죠. 증명되지 않은 노답과 증명된 노답. 증명되지 않은 노답이 나도, 아직 답이 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 내가 오늘은 뭐라 못하겠다. 아, 가슴 아파서.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 축구 뭐 얘네가 이긴다고 저한테 뭐 떨어지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아무렇지 않아요. 네, 그럼 아무렇지 않잖아. 그리고 저는 저는 이미 아스날 멤버십에 가입했습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양다리 걸쳐요? 양다리가 아니라. 그 내년 그 계획에 축구 볼 수 있는 게 아스날 경기 런던에 있는 아스날 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저는 아스날 멤버십에 가입이 돼 있어요. 아 신혼여행 가서 볼 거? 예. 네. 아... 멤버십 가입을 해야 표 그 선택권이 우선 선택권이 있거든요. 아 메뉴는 그게 안 맞고? 아 맞아요. 가서 봐야 되는데 맨체스터까지 가 런던에 또 가야 돼요. 너무 왔다 갔다 불편해서 아... 런던에 있는 경기를 보기 위해서 네. 그렇게 이제 했죠. 네. 그래서 아스날로. 네. 자연스럽게 갈아탈 수도 있나요? 갈아타는 건 아니고. 굳이 갈아탄다면 전 EPL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아 애들이 뭐 답이 없어. 그냥 다? 팀이 뭐 어떻게 될지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어우, 물론 그런 재미가 또 있긴 그러면 하지만. 그러면 어디로? 글쎄요 저는 뭐 아, 모르겠어요. 아직 뭐 갈아탈 생각은 안 하고 있는데. 예, 뭐 괜찮아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리뉴가 빨리. 그 기준이 강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뭔가 색깔 있는 팀입니까? 뭐 못 바꿔. 못 바꾼다니까. 바꿀 수는 있는데 무리뉴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 바뀌어. 아니 근데 리그를 바꾼다면 또 리그 바꿀 수 있죠. 종목이 같긴 해도 어쨌든 리그 바뀌면 좀 다를 수 있어요. 리그는 바꿀 수는 있어도 팀은 바꾸기 어려워요. 네, 잘 안 바뀝니다. 아 뭐 기성용 얘기도 있었는데 기성용 뭐 1억 골 넣었다. 뭐 그 정도. 1억? 1억 골. 아 1억 골 넣었다고? 네. 뭐 그 정도.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지만 뭐 지금 리퍼트 재계약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오재원도 FA 지금 잡느냐 마느냐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두산 그룹 자체가 지금 어렵다 이런 의외로 쉽게 잡을 것 같더니 또 예, 안 되더라고요. 지금 두산이 지금 돈이 없어서 두산이 돈이 없다기보다는 두산 인프라 코어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쵸? 여기다 거액을 쓰면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잖아. 그래서 거액 쓰기는 분위기는 좀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예전들 얘기하지만 어쨌든 13년 만에 올해 하면 우승 한번 했으니까 뭐 니퍼트를 놓치든 오재현을 놓치든 뭐 이 없으면 잇몸을 하든 뭐 저는 맞아요. 13년 동안 이제는 뭐 올해 이제 챔피언 굿즈들 딱 사서 딱 그거 하면서 13년 동안은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누가 뭐 두산이 내년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뭐 괜찮습니다. 되게 다 안쓰럽다. 괜찮아요. 아 전 진심으로 괜찮아요. 진심으로 안쓰럽다. 올해도 우승 못하 우승 당연히 못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못할 줄 알았는데 강조하시는 게 아, 좀 좋습니다. 저는 뭐 올지를 하든 상관없어요. 2015 챔피언 데어스 딱 요 잠바 요 후드티 요 몇 개 있거든요. 그다음에 맥주잔 맥주잔에 챔피언 맥주잔에 두 개 있어요. 큰 거 두 개 18,000원이라고 싸네. 맥주잔 두 개 18,000원에 싸요? 뭐 텀블러보다 싸잖아요. 아니 근데 그냥 유리잔이에요. 잔 두 개 18,000원. 근데 나는 이걸 가지고 한 13년 동안 맥주를 여기다 따 집에서 먹을 때 따라 먹으면 굉장히 안 비싼 거지. 그렇죠. 아, 네. 그럼, 13년 기준으로. 유주 해체했어요? 아 해체 아직 안 했어요. 아. 자꾸 해체. 계속 따라오고. 똑같은 상황이죠. 아, 뭐 3주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 궁금해서. 네, 절대 아닙니다. 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뭐 없나요? 애니에 대한 소식 없나요? 아, 뭐 이번에는 딱히 워낙 제가 큰 풍파를 맞고 와가지고. 그런 거 이런 거 물어보죠. 어쨌든 우리가 올해 마지막 롤러 아닙니까? 예. 네. 신년 계획 여기 있는데. 아 내년. 내년 계획들 한번 한 명씩. 뭐 신년 병신년에 뭐 할 건지. 병신년 2016년. 맞이하여 어떻게 하게 내년 뭐 계획이나 가고. 저는 해외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어디로? 어디든. 그래요? 딱 그걸 보고 약간 그랬어요. 평생 한 달에 한 번씩. 해외를 다녀도 전 세계를 못 돌아다닌다. 그걸 딱 보니까는 내가 뭐 하고 사나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디가 됐든 여행 좀 다녀보려고. 여행 가야겠다. 네. 저 3월 달에 일본이나 한번 같이 가실래요? 너랑은 남자 둘. 제가 궁금한 건 두 개인데요. 첫째 왜 3월이고 둘째 목표가 뭡니까? 러브라이브 파이널 라이브구나. 첫 해외여행을 그걸로 잡게 생겼어요 지금. 일요일이에요? 뭐 주말이겠지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 주말이겠죠. 진짜 일본은 사실은 무박일이 가능해서. 아 일본 요즘엔 또 일본 싸요. 네. 싸게 갔다 올 수 있어서. 네, 방사능 때문에 싸져가지고. 네, 진짜 싸게 갔다 올 수 있어요. 저 진짜로 여행 가는 거. 뭐 2박 3일이 됐든 짧게라도. 네. 네. 자주 다니는 거 괜찮죠. 네. 그렇죠. 많이 나가야 돼요. 국내 여행이라도 가면 좋아요 진짜. 혼자서 네. 이렇게 돌아다니면 괜찮습니다. 전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저도 한 번, 저도 수학여행 때 한 번 갔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저도. 뭐 좋죠. 외국에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고.
다 좋죠. 3월에 러브라이브 파이널 콘서트. 네. 말고 뭐 2016년에 뭐 계획 없어요, 계획? 저는 아직까지 긴박한 거고. 뭐 따로 뭐 생각은 한 거 없어요. 원래는 이게 이어지면은 또 뭔가 또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아니 뭐 애니가 아니더라도. 애니 말고. 애니 말고. 애니 말고. 아까 그거 말고라도. 아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지. 그랬는데 뭐 뭐 그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정말 중계뿐이고. 근데 야 중계라도 있는 거지. 중계 열심히 해야죠.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막 생기려고 하면 안 생기고 그러니까 포기하면 편해. 포기하면 생기더라고. 형 포기해도 안 생겨요. 몇 년 전에 저는 중계랑 아직 결혼했습니다. 아 좋은 계획이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집은 중계동에 없고. 아 진짜 때와 장소를 죄송합니다. 이건 좀 아니었던 거 같아요.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실험 소리하고 있어요. 야 지금 인생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 아 괜찮습니다. 당구는? 저는 뭐 일단 뭐 내년에 결혼이 제일 큰 아, 그거 어차피 정해진 거고 뭐 돈이나 많이 벌어서 벌어서 집이나 사야죠. 어디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무슨 집을 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이런 집을 사고 싶다 이런 거 그런 거 없어. 와 집 사는 거 굉장히 큰 꿈입니다. 아니 전세 일단 집 사는 거 오바고 전세 다음엔 전세로 지금 월세니까 전세로. 근데 요즘에 전세 살 거면 집 사요. 그쵸? 집값에 한 80% 90%예요 전세값이. 그래서 돈을 모으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도네이션 좀.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아니 왜? 아니 야, 그런 거 됐어요. 방송하는 사람이 그걸 왜 거부해? 계속 나. 그렇게까지 뭐. 예. 김당군 얘기는 안 났습니다. 김당군 예, 얘기는 안 났는데요, 나 얘기. 전에 절대 안 났진 않을 거지만 딸, 아들 안 나요. 딸 아들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안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애를 키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네.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돼요. 반성 안 해요? 이제 반성 안 하니까 문제지. 네. 이렇게 애 키우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단군 정도 급에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고 키우지 않겠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죠. 이렇다는 거. 성보라 연관 검색어에 단군이 있다고? 성보라 단군 나와요. 진짜? 네. 와. 아 단군 클라스. 성보라 치면 성보라 아래 있네요 저기 하버드. 와, 아래 하버드 이야. 아래네. 와 엄청나구만. 아래 또 남편이에요. 와 성보라 남편보다 단군이 더 궁금한 거 아니야. 아, 성보라 단군이. 와 뭐 나와요 검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여러분 당군 아니 당군이래 빗돌서른이나 해주세요. 네, 저런 거 검색어 위로 올리면은 기레기들이 기사 쓰잖아요. 쯔위서른 어때 쯔위? 무슨 몸매 성보라 단군 검색어 왜? 이런 거. 쯔위 빗돌 어때 쯔위 빗돌? 쯔위. 쯔위 빗돌 괜찮네. 그래도 저는 쯔위보다는 그래도 쯔위보다는 서른이죠. 쯔위보다는 서른. 성보라 김우중. 김우중도 이것도 네. 완성이네. 와. 검색어 완성이 또. 네. 그냥 하는 거지 뭐 재미로 하는 거지. 혹시 뭐 계획 없습니까? 저는 뭐 나이스 게임 TV 골드 말고요. 네, 골드 말고 나이스 게임 TV를 내년에 어떻게 하면은 좀 재미있게 만들 거냐를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말고 뭐 개인 뭐 그런 거. 개인 거를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스 게임 TV가 e스포츠로부터 출발했잖아요. 워3 대회를 만들면서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카오스 대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은 사람들 알려지고 카오스를 해서 LOL을 만나게 되고 LOL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이렇게 썼는데 뭐 이것저것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재밌을 때도 있고 재미없을 때도 있고 근데 다시 워3를 하면서 나이스게임TV의 정체성이 e스포츠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다양한 종목의 e스포츠를 좀 해볼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근데 문제는 그런 e스포츠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게 좀 숙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지 못하는 장르들 뭐 그런 거 한국에서 좀 많이 안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잘 찾아서 리그로 만들고 꾸준히 대회를 운영을 하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아요. 미연시 대회.
너해. 신장 미연 식당 나오자마자. 그러니까 너 하라고. 최단 시간 공략 누군가.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이긴 사람한테 베개 같은 거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을 네가 그냥 해. 네 옆에서 막 한자 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라고. 그래서 뭐 그 계속해서 새로운 인원들 계속 충원하고 있고 회사에 방송 인력 말고 다른 인원들 충원하고 있고 그런 것들 지금 계획 세우고 뭐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만들 거냐? 어떻게 돈으로 바꿀 거냐? 그러니까 돈이 되는 걸 해야지 뭐 땅 파서 살 수는 없으니까 돈이 되는 거죠. 돈을 잘 벌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e스포츠 쪽에 좀 힘을 실을 거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좀 재밌을 만한 그런 것들 좀 많이 다양한 게임들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거 지금 계획을 많이 세우고 있는 중이라 그냥 수익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죠. 아 벌써 1년이 지나갔네요 생각해보니까. 2015년이 후딱 갔네요. 그러게요 진짜. 2015년은 나이스게임TV는 사실 이제 여기까지 이 신도림 프루지오 여기까지 이제 이사를 오는데 10년이 걸려서 났거든요. 그래서 뭐 작지만 e스포츠 경기장도 하나 마련을 했고 예. PC방도 했고 말해서 2015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뿌듯한데 또 아쉬운 거는 많은 인원들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너무 좀 심했어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또 반성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한 해가 좀 흘러간 것 같아요.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와서 좀 뿌듯했다가 반성 많이 하게 되고 뭐 그런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대상 투표를 막았는데 진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되게 의미 없네요. 네. 있었네요. 그래도. 이게 이때까지 네. 무슨 그 후보들 있었잖아요. 뭐 최고의 벌칙상 이런 것보다 제일 어떻게 보면 흥미도가 떨어지는 네. 에... 형식상 할 수밖에 없네. 네, 할 수밖에 없네. 이러고 막 공동 수상 3인 짝짝짝 불안해 수고하셨습니다. 야, 그렇게 에너젠 주가 만약 한 명 주죠. 아니면 뭐 네. 대상 시청자 투표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야, 그런 거 하면 진짜 야, 자막 수정하고 있다. 자막 수정하고 있다. 찔렸어 지금. 찔렸냐? 아까 후보가 이렇게 세 명이니까 낙겜 철박툼 상민방이네. 지금 막았는데. 노답 사명제로 해가지고. 발표 언제 하죠, 그럼? 아 정말 기대되는 이제 집계 중이겠죠. 네, 네. 결과입니다. 아 뭐 진짜 뭐 정말 뽑히게 되면 그런 영광이 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빗돌이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꼭 정말. 네, 제가 봤을 때도 빗돌이 받을 만한 해였어요 올해는. 네. 방송 안팎으로 너무 고생 많이 했고. 왜냐면은 올해 사실 보면은 최근에는 네. 캐스파컵이라든지 대회 활동도 많이 했었고 임노래신도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지질나게 많이 내부적인 방송도 다 하고 진짜 고생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단군. 저는 뭐 이제는 뭐 아니 올해는 좀. 올해는 내년에 받으시려고요? 아니요. 내년에 나는 오진에서 받겠다. 오진에서. 뭔 소리야? 오진 낙겜에서 받을 필요 없다 이제. 낙겜은 이미 받았으니까. 아 소리지 그만해. 낙겜은 죽다. 그러니까 뭐 MBC, SBS 다 작년에 제가 작년에 받았잖아요. 네. 그때도 좀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네. 받는 건 진짜 아닌 것 같고. 네. 네. 트위치에서 또 받고. 그런 거 없어요 트위치. 네. 빗돌이 받는 게 저도. 해 보니까는 제가 그 롤챔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는 용준 형님이 아 제가 봤을 때 길면 5년이에요. 뭐요? 길면 5년.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아 5년 후 형이? 아니 나는 뭔 소리야?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용준 형 길면 5년. 무슨 소리야? 용준 형은 길면? 용준이 나 164cm. 아 미친놈. 또라이인가? 근데 웃겼어. 아니 웃겼어. 자 대상 언제 나오죠? 자막 수정하고 있어요? 지금 공격 수상이라다가 자막 수정하고 난자 10년 형준이 형은 뭐냐? 야 난자 10년 오래 하는 야, 거야. 야 그럼 네가 5년만 버텨도 길게 살래요 그냥. 난자 10년이면 오래. 난자 몇 살이지 지금? 저 지금 27입니다. 아 37. 아 27 얼마 안 됐구나. 괜찮네. 나도 얼마 안 됐네. 네. 아제 우리 지금 우리가 많이 됐어. 개를 넣었어요. 내가 이제 34이 되네. 그러니까. 너 몇 살이지 지금? 33. 되는 거지. 33이 되는 거야 네가? 어. 너랑 한 살 차이냐? 어. 그렇지. 이 짓을 10년을 했어요. 장난 아니다. 제가 낙겜의 젊은 피입니다.
그래 맞아. 나는 뭐 사실은 이제 방송을 해도 시청자들도 많이 안 오고 그래서 이제 한물 갔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내가 낮이나 이제 밤에 방송하는 게 최근에 막 연말이라고 해서 방송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이. 미안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약간의 약 좀 미안한 마음에 좀 했어요. 근데 사람들도 안 보는데 내가 미안한 마음 이거 왜 하고 있나 싶더라고. 인기도 없는데. 그래도 보던데요? 인기도 없는데. 아 그사 보고 계신 사람들이 그 뭐가 돼요? 그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시면 재밌다. 재밌어가지고 보시는 건데. 에이, 나쁜 사람들아.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롤만 하니까 그렇지. 내가 비디오 게 따가잖아요. 더 안 봐요. 그렇게 위쳐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여기 보면 위쳐 따가잖아요. 더 안 봐. 반으로 뚝 떨어져요. 더 안 봐. 진짜. 인정. 근데 내기에도 좋아. 근데 팩트야. 아 그래요. 그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 대상 준비됐다고 합니다. 아! 야. 진행해 주시죠 MC. 2015년 나이스 게임 TV 연말 특집 대상이 드디어 선정이 됐습니다. 야 빨리 기대 안 돼. 빨리 기대니까. 그래. 봐요. 보자. 뭐 영상 준비됐나요? 아니 뭐 이런 건 다. 아! 에이 진짜 이거 아니다. 이거지. 야 이건 아니야. 아 진짜 22% 아, 개인방송 개인방송 내가 속수선 된 거 같잖아. 진행이면 진행 인방뉴다운 실력으로 다양한 방송을 소화할 수 있는 아, 많은 진짜. 사랑을 받았으므로 본상 이건 시청자들이 뽑아준 거예요. 맞아요. 시청자들이 선택입니다. 52%예요. 52% 시청자들이 뽑은 상 순수하게 네. 네. 박근혜 대통령도 52%의 지지율로 대통령이 됐어요. 단군은 송승헌이자 박근혜다. 박근혜 야, 나 아까 뭐냐 뭐야 이거 리액션상 받을 때도 에이 막 이러더니 자, 나 이번에 뭐야 스탑 받은 거 대상 수상자에게 진짜 트로피 수여하겠습니다. 홀스컵 수여하겠습니다. 홀스컵 홀스타고 써있습니다. 어디다 붙여야 돼? 잠깐만 홀스타고 써있어요. 홀스컵 소감 한마디 또 아이뭐 해주시죠. 너무 감사합니다. 시청자가 뽑아주신 겁니다. 제가 받을 건 아닌데 빗돌이 받았어야 되는 건데 정말 죄송하고 빗돌이나 홀수 형이 더 고생 많이 했으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뭐 2015년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한 해 동안 진짜 나이스 게임 TV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가 좀 올 한 해 부지를 방송에서 부지를 못 찾은 모습들도 좀 보여드렸고 재미없는 방송 뭐 어렵게 좀 끌고 가는 것도 좀 있었고 해서. 지금 방송 숫자가 좀 많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긴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새로운 인원들이 어쨌든 들어오면서 편집이라든지 하이라이트 편집 이런 부분들 좀 더 재밌어지면 나아진 부분들 좀 있어요. 대부분 좀 예전 비해 못하다는 평가를 받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나아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고 내년에는 확실히 좀 더 열심히 노력하는 네, 나이스 게임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내년 병신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하는 일 다 잘 되기를 네 빌겠습니다. 2017년쯤에는 2017년도 병신년만 같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죠. 저희 그래서 병신년 되면은 병신년 모임을 여러 가지 좀 가지려고 하니까 네. 네, 우리 병신년에 정말 재미있게 만나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진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예, 아빠도 진짜 있죠?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빠도 뭐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말해도 돼? 말하세요. 아,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내년은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기대하지 마시고요. 뚜껑 열리면 그냥 평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해도 너무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재밌는 방송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란자의 누구라고요? 네? 아 하루카? 예. 아 하루카 란자 바이 하루카 그리고 내일 하스톤 아 이거 아, 그렇죠 예. 그리고 단군이 페이스북에 형이나 올리라고 아, 형이나 올려 또 정치에 올리지 말고 네가 올리면 내가 좋아요를 눌러주잖아 형이 올리면 내가 공유하게 할게 진짜 병신년 너는 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내년에
며칠 안고요. 내일 또 만나요. 내일 또 만나고 놀러와는 내년에. 놀러와는 내년에. 놀러와는 내년에. 놀러와는 내년에. 두빈님은 뚱. 아무튼 감사합니다. 내년에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